이자철 선수가 경기를 뜁니다. 11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하는 구자철 선수입니다. 그 당시에 구자철 선수가 좀 터치를 했어요. 네. 첫 터치를 보여줬습니다.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챔피언 결정전까지. 오. 자, 구자철! 자, 구자철! 측면에서 자, 뒤로 빼줍니다. 아, 저 팽이 드립을 기억합니다. 김복수. 지금 이제 처음에 팀에서 제출된 선발 라인업을 보면 구자철 빠른 발의 어떤 침투는 계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또 한번 통하였습니다. 자, 그 정면 툭툭 차고 가면서 자, 마지막 순간! 주심의 위슬! 프리킥이에요. 박스 바로 바깥에서의 프리킥이 선언이 됐고요. 네. 자, 지금 자, 만호준 왼발로 슛! 골! 사직골을 기록합니다. 야, 축구도 사이 프리킥이네요. 아, 김동준 골키퍼도 뭐 꼼짝 못하는 날카로운 프리킥골. 네, 네.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예. 아마노주 키워진 레오나르도 좀 외국인 선수들만 모두 또 3골씩을 기록했죠. 아마노주 키워진 레오나르도 좀 외국인 선수들만 모두 또 3골씩을 기록했죠. 울산이 끊어내면서 반대쪽 보고 있는 이 공을 또 한번 건드려내면서 뺏어냈어요. 제르소. 앞에 투비가 있는데요. 제르소의 멍을 쭉! 오른쪽으로! 조현우의 선방! 야, 이거 제르소도 정말 잘 찼습니다. 예. 오히려 빠른 발을 활용을 했던 제르소가 먹혔던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. 자, 가마쳐 올려줬어요. 헤더 뒤쪽으로 그대로 나갑니다. 네. 뭐, 닝이라든지 이렇게. 부상협박. 아, 구자철 선수. 이게 좀 무리가 왔나 보네요. 엔트리이 구자철 선수가. 사실은 선발 복귀가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있었는데. 이제 제주로 돌아와서 11년 만에 선발. 안돼 안되네요. 예, 쉽지 않다는 지금 손짓을 보여줬습니다. 저 정도면 안돼요 안돼요. 예. 아, 네. 네, 이것 때문에. 네. 출장을 불러왔다. 몸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. 지금 햄스트링 저 정도 올라왔다고 한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그렇죠. 구자철 선수를 보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상당히 강렬한데 또 시간이 필요하겠네요. 예. 역시나 또 이제 11년 만에 선발 복귀를 알렸었던 오늘 경기에서 선발 복귀 알렸던 구자철 선수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 20분 만에